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비메르칼라에 나오는 세계관 최강자 요리치와 원피스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우는 리오쿠 중 누가 더 강력한 검사 캐릭터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둘을 비교하기에 앞서 이 영상에 나오는 강력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투력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며 여러가지 매력과 작품 속에서의 포지션, 활약 등 여러가지 부분을 비교해볼 생각이니 응, 누가 더 쌤, 수고 이런 마음은 조금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둘은 각자 다른 만화 세계관을 가졌고 다른 작가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둘의 싸움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작품 속에서 얻는 매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함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비메르칼 세계관 자체가 스케일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사기적인 스킬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이곳의 주인공들이 다른 만화에서는 일반적인 악당 일정도밖에 전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비메르칼라 액션이 재미가 없냐? 만화가 재미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칼 세계관보다도 훨씬 강력한 인물들이 나오는 만화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귀칼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작품들도 두드러 가니까요. 그렇게 각각의 캐릭터의 매력을 보고 맞아, 이 작품을 볼 때 나는 이 캐릭터가 너무 매력 있어 보이더라, 그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캐릭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관 내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볼게요. 요리치부터 설명을 하자면 요리치는 귀칼 세계관의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귀칼 세계관의 시작을 알린 두 명의 계획 중 한 명이죠. 한 명은 태초의 혈기 무잔으로 무잔이 혈기가 되어서부터 혈기라는 존재가 귀칼 세계관에 나오기 시작하고 모든 비극이 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라는 집단에게서 맞설 수 있는 귀살대, 물론 요리치가 귀살대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익힌 인물이며 그 호흡이 내려져오며 현재 탄지로 세대와 조들이 여러가지의 검술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요리치라는 존재는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쫓겨나긴 하지만 귀살대의 최고 계급인 주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주장이 되죠. 반면에 미호크 같은 경우는 왕의 부하 칠무에라는 국가공의 해적 중 한 명이고 세계 최강의 거모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칭호로만 봤을 땐 사실 미호크는 요리치의 존재감에 비빌 수가 없긴 해요. 요리치라는 존재가 귀칼에 없었더라면 그가 만든 전집종호흡이 없어서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데 미호크가 원피스 세계관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최강의 거모 자리는 두 번째에 있는 이가 가져갔을 테고 칠무에도 다른 해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되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자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와 없으면 그냥 좀 서운할 정도의 존재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리치급의 존재가 원피스 내에서 되려면 뭐 대해적 시대를 만든 데 있어 필수 캐릭터였던 골디 로저나 아니면 악마의 열매를 세상에 내놓은 존재여야 되는 것이니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요리치 1, 미호크 0. 그 다음은 작품 내에서의 한계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리치는 작중 시점인 탄지로 시대에는 이미 사망한 인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회상되는 인물이죠. 요리치의 마지막 노년의 모습까지 나와서도 코쿠시보를 발라버린 임팩트는 인정을 하지만 저 나이 먹도록 무잔을 쫓아다녔는데도 무잔을 잡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아무리 무잔이 요리치의 패배에 숨어지겠다고 하더라도 최강의 검술을 가지고 있는 사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결했어야 하는 일을 완수하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는 것에서 그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호흡인 해의 호흡을 카마도 가문에게 보여주기만 했을 뿐 제대로 후학을 양성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냥 자신이 못 이루더라도 후세에 누군가가 해주겠지 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만화라는 것이 어떻게 주인공 탄지로가 해의 호흡을 잊게 되어서 끝내 승리하긴 했지만 요리치가 무장을 이긴 이후에 보여준 소극적인 대처 방식은 아쉽다고 봅니다. 미호크 같은 경우도 작중 내에서 메인 주인공인 루피 해적단에 속해 있는 주연급 캐릭터가 아니며 주역인 조로가 끝내 넘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로나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죠. 원피스가 하도 오래 연재한 작품이다 보니 미호크가 25년 넘게 최강의 검사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패배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막상 패배하면 나중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절하될 것 같은 예감도 듭니다. 하지만 그런 운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목표로 삼고 있는 조로에게 검술 수련을 도와주는 등 후반부에 조로와 미호크가 함께 엮어나갈 스토리에 대해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미호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요리치 1, 미호크 1. 그 다음은 외모입니다. 외모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종타쿠 취향이니 이해해주시길 바랄게요. 요리치의 외모를 보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휴먼의 칼날 캐릭터 중 디자인적으로 가장 매력있게 뽑힌 캐릭터가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저는 남자 캐릭터를 볼 때 약간 뭐랄까 상남자처럼 생긴 근육 우락부락한 타입의 디자인보단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꽃미남을 더 선호하거든요. 딱 뭔가 눈을 감고 간지나는 검사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딱 요리치 같은 느낌의 모습이 떠오르는 걸 보면 저는 확실히 서양 쪽 기사 느낌보단 동양 쪽의 무사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요리치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반점은 확실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 시크한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미호크 같은 경우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도 확실히 비주얼도 최상급에 속하는 캐릭터이긴 해요. 그런데 원피스는 워낙 특이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체라서 그런지 그 안에서야 미호크의 비주얼이 멋지지만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완전 미형인 귀칼 세간을 보다가 원피스를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단적으로 귀칼 세간의 끝판왕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무장과 원피스 세간의 끝판왕급 빌런들 외모를 비교해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호크도 매의 눈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땐 간지 개작살나는 임팩트를 보여주긴 했어요. 첫 등장 포스 하나만큼은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뒤마의 소설 삼총사에 나올 법한 프랑스식 의상을 입어 뭔가 웅장한 느낌을 주며 얼굴의 수염은 가이 포커스를 연상시키는 얼굴이라 확실히 서양 쪽의 느낌이 강한데 이게 검사로서 확 잘 맞는 비주얼인가에 대해서는 살짝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이런 의상은 총을 써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엄청나게 얇은 펜싱카를 들어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무기 없이 디자인만 보면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간지나고 멋진 디자인이지만 자꾸자꾸 보다 보면 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드는 건 천생 검사 느낌인 요리치 쪽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들이 검사로서 가지고 있는 칼의 디자인 또한 주목해볼 수 있는데 요리치는 단순히 전형적인 일본도의 모양에다가 붉게 물든 색깔로 뭔가 개성이 강하거나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딱 사무라이가 들고 다니는 가장 안정적이고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미호크의 칼은 십자가 모양의 거대한 흑도를 가지고 있고 한번 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임팩트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미호크의 흑도를 보면 날카로운 느낌보단 엄청나게 무거워서 그냥 저걸로 베지 않고 때려도 다 박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흑도의 크기를 줄여서 무게감보단 날카로움을 더 어필했다면 훨씬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사운드에 있어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오바스러운 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의 느낌을 딱 보면 동양 쪽 검사와 서양 쪽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검술 액션으로는 서양 쪽에 대원 같은 걸 쓰는 것보단 바람의 검심이라던가 사무라이 디포큐라던가 하는 만화 쪽 색깔을 더 좋아했던 터라 확실히 요리치 쪽의 비주얼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요리치 2, 미호크 1. 그 다음은 성격입니다. 요리치는 사실 최강자에 걸맞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최강을 노리고 살아가는 것보단 그냥 최강으로 태어나버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평범한 사람이랄까? 굉장히 소박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부자는 아니었다면 그냥 평생 누군가와 싸우지 않고 살아가실 타입입니다. 싸워야 할 때만 칼을 꺼내 발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성격 좋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세계관 최강자의 자리에 있는 인물의 성격으로 보면 싸울 때 간지는 하지만 평상시 모습에서는 딱히 간지가 느껴지지 않죠. 반면에 미호크 같은 경우는 심심풀이로 한 해적선을 박살내버리는 양악도 서슴치 않고 자신에게 덤벼드는 완전 쪼랩 조로도 발라버리는 등 신뢰에 걸맞는 성격을 잘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악인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자리에서만 싸우며 다른 해적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집단을 만들기보단 한 마리의 강력한 맹수처럼 다니는 게 너무 간지나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강자, 시크하면서도 어디서든 당당해 보이는 품격,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듯한 캐릭터가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훨씬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리치는 반면 슬픈 과거가 가득해 어쩐지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고 조금의 위로를 받고도 눈물을 펑펑 흘리는 부분에서는 인간적으로는 끌리지만 세간 최강의 검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격 같은 경우는 미호크의 승리, 요리치 2, 미호크 2. 그 다음은 세간 내에서의 전적입니다. 요리치는 사실 최강자지만 귀칼 내에서 그렇게 많은 전투씬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나왔다 하면 압도적으로 발라버리죠.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내비치는 세계를 통달한 상태, 그리고 숨만 쉬면 그것이 전집중호흡,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으며 단 한 번의 상처도 입지 않았고 칼을 꽉 잡기만 하면 흑도로 변해버리는 사기 캐릭, 처음 검을 잡자마자 검술 사범을 발라버리는 등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내려받았는데 원피스로 비교해보자면 태어나자마자 폐황색 폐기, 견문색 폐기, 부장색 폐기를 다 익히고 어떤 악마의 열매를 먹었는데 부작용 없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잡몹들을 제외하면 혈기 중 최강의 검사 코쿠시보를 죽기 전 완전 노쇠한 몸으로 발라버렸고 끝판왕 무전 역시 다 한 대의 상처도 입지 않고 발라버린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관 내에서
요리치와 합을 겨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조차 없는 정도이니 이걸로만 따진다면 전 만화를 다 뒤져봐도 최상위 등급의 먼치킨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미호카 같은 경우는 세계관에 워낙 괴물이 많다고는 하지만 사실 세계 최강의 검사치고 완전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강의 검사면 검쓰는 모든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의미인데 아무래도 거물급 해적들 중에서도 칼을 쓰는 이들이 많기에 칭호 자체라면 미호크가 먼치킨급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애초에 승부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샹크스라는 라이벌로 존재하며 정상결자 때 힘수염을 자신의 위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으로 힘수염의 가치를 더욱 올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상결자 때 그의 공격을 막아낸 인물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와 세계관 최강의 검사의 공격을 막고 비빌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감상보단 뭐야 최강의 검으로 하면서 왜 저런 애들 바로 못 발라버리는 거지? 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마치 미호크가 시험 점수로 100점을 받아 최강의 검사가 된 거라면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죄다 99점, 98점 이런 식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미호크는 작품 내 독보적인 먼치 캐릭이 아닌 수많은 강자 중에 한 명이고 요리치는 자신의 세계관에서는 적수가 전혀 없는 먼치킨이다 보니 전정면에서는 요리치의 임팩트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요리치 3, 미호크 2. 이렇게 각자의 세계관에서만 비교를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리치가 더 강력한 매력을 가진 검사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호크와 요리치를 같은 세계관으로 불러와 각자의 세계관에서 보여준 물리적인 전투력만 따진다면 미호크가 요리치를 이길 수 있겠죠. 귀멸의 칼의 세계관은 현실에다 조금의 판타지를 섞었다고 한다면 원피스는 비현실에다가 판타지를 잔뜩 넣은 작품이니까요. 하지만 요리치 쪽의 입장을 조금 억지 부려 설명해본다면 귀칼 속 요리치에게서는 그의 검소에 대한 한계점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에 미호크가 배워버렸던 빈상 정도도 배워야 할 기회가 온다면 배워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얼음 계열의 혈기술을 쓰는 도마가 무빙 수련보살 시연에 성체만한 얼음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요리치 앞에서는 한 번의 일격으로 베일 것이기에 미호크가 빙산을 날려버린 것처럼 요리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작중에서 미호크의 참격이 다이아몬드 조지의 방어 앞에서는 막혀 다이아몬드를 베지 못했다 라는 묘사가 있었지만 요리치는 세계관 내에서 다이아몬드를 베어내야 할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베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그저 추측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원피스 세계관이 귀칼 세계관보다 훨씬 강한 것이 맞으니 미호크가 우세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캐릭터가 더 자신에게 임팩트를 강하게 남길 캐릭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이건 허구의 캐릭터들에 대한 주관적인 비교이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맞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틀리다며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다른 재밌는 만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